죽었나? 죽었니? 사람 같은데? 살았네. 어우, 얘 왜 여기 있어, 뱀이? 야, 하지 마, 얘 물 좀 안 돼. 가만히 좀, 그 독 있으면 어떡하라고. 죽었나? 야, 올라봐. 어우씨, 무거워. 일로 올라. 하지마. 누렁아, 하지마. 안 돼. 일로 올라. 안 돼. 저리가. 누렁아, 하지마. 얘 살려주자. 아니야. 먹는 거 아니라니까, 임마. 야, 먹는 거 아니야. 안 돼. 나, 야,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뱀. 어우, 지구라, 진짜. 어, 상골 남자, 뱀 싫어요. 야, 저리가. 새끼야, 저야, 가. 너, 그러지 마, 일로 와. 아, 징그러. 야! 어, 뱀, 이거, 저, 얼른. 딴 데 갈게, 들어갈게. 안 돼. 오지 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아, 그래서 아까 자꾸 지소됐구나, 누렁이가. 그래, 거기 들어가라. 누렁아. 아, 누렁이 아니라, 구렁이. 손으로 만질까? 얘, 독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커? 뭐야,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뻣뻣하지? 어, 야, 일로 와. 그래, 들어가. 그래, 들어가. 그래.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야, 연탄 오지 마, 이놈아. 너 물어, 연탄아. 야, 여기 물어. 여기 구렁이. 손을 잡아볼까? 어? 야. 어, 이제 안 싸우니, 이제? 어, 줄 너무 길게 했나? 엉키지 않으려고 그랬다. 야, 일로 와봐. 구렁아, 나 너 만지기 싫은데, 그래서 얼굴 한번 보자. 어? 어, 이렇게 조그만해 보이는데, 건들면 되게 길어요. 도망갈 때 보면. 어우, 그래도 살려줘야지. 너 어디서 나왔냐, 근데, 뱀이. 어, 안 들어가. 어우씨. 들어, 됐다. 군탄아, 뭘 도망가. 이거 뱀이야, 뱀. 어이, 무서워. 무섭지? 다음부터 이거 보면은 물지 말고, 공격 안 해. 저리 가. 살려줄 거야. 어우, 진짜 깜짝이었네. 뱀이 어디서 나왔어. 어우, 징그러워.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얘네들이 나왔나 봐요. 이제 굴들이 들어가려고. 징그러, 저리 가라. 어, 저기 뭐 있어요. 와, 흰동아, 여기 왔네. 어, 흰동이 여기 왔네, 이 새끼. 어, 어미들도 여기 와 있고. 와, 세상에. 얘가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산을 넘어서 여기. 엄마한테 왔네. 세상에. 그 먼 산은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그 먼 산은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맛있게 잘 먹네. 어, 엄마. 얘가 어떻게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기특하다. 여러분, 진짜. 어, 제, 정말 영리한 애기 같아요. 저 큰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마 찾으러. 얘는 엄마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유, 눈꽃바. 아유, 고생했어. 저기 큰 산 있어요. 거기 하나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정말 영리한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우리 작가님 또 손으로 저렇게 퍼서 주시네. 또 숨기려고 하는 건가? 맛있는 거는 아껴 먹으려고 저렇게 숨기네. 먹어도 돼, 인둥아. 많이 먹어. 괜찮아. 먹어도 돼. 저거, 묻어놓은 거 봐. 아이고. 그렇지. 와, 정말 대단해요. 얘가 연탄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좀 딱지. 아이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사람들 잘 따라요. 아유, 사람도 잘 따르고. 이렇게 영리한 애가. 아이고, 됐다. 아이고. 제가 사료 한 푸대는 저기다 사다 놨어요. 돌멩이를 누가 눌러놨네. 저렇게. 지금 얘네들 새말 다 구출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못 와가지고. 얘까지는 구출했는데,
그 강아지 무서워서 도망온 거 여기까지요. 또 강아지 쫓아가니까 큰 강아지 쫓아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온 거 이게 너무 영리한 거예요. 제 어미가 저기서 네. 이렇게 혼자 쫄래쫄래 올라오더라고. 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쳐다봐 뭘 좀 달라는 식으로. 네 맞아요. 네. 애들이 뭐 간식 달라고. 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왜 밥이 이렇게 새 그릇 담아 있? 제가 다 놔뒀던 아, 거예요. 네. 나는 네. 얘네 얘 버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고 내야 떠다니.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좀 고마운데. 신동이는 그냥 나도 갈게. 오늘은 엄마랑 재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당과 며칠 동안 안정 취하기 위해서 그 낫겠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게 낫겠죠? 그냥 얘들은 그냥 당분간 여기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엄마는 또 물고 가네. 승견으로 아이고 너도 물고 가니? 또 어디로 가? 넌 또 어디로 가? 흰둥아? 어디다 숨겨놓으려고? 어? 당분간 흰둥이는 여기 놔둘게요. 놔뒀다가 조금 안정이 좀 취하고 좀 날씨가 좀 추워진다 싶으면 제가 꼭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며칠 만에 지금 흰둥이를 발견했는데 마음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저 넓은 엄청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진도계보다 더한 건데요 진짜. 자기 집을 찾아갔다는 그 진돗개잖아요. 신둥이가 진돗개는 아니지만 그 혈통을 뭔가 이어받았나 봐. 어떻게 여기 찾아왔을까. 제가 차에 데려갔을 때 분명 차가 높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참 영리하네요. 엄마를 만났어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던져 주니까 비닐봉다리를 다 여기다 버리고 왔구나 사람들이. 물병도 그렇고 카레 봉다리도 있네. 오뚜기 원뚜기인지 원뚜기. 아 진짜 여기도 쓰레기 여기도 있고. 아이고 이런 거 치워줘야지. 강아지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뱃속에 비늘도 다 들어가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거기 진드기 있어가지고 옆에 쓰면은 발 신발 잘 보세요. 신발 같은데 진드기 금방 올라와요. 산골남자 경험으로는 진드기인 줄 알았네. 이런 게 다 이게 뜯어먹은 거 봐봐. 이거 초코파이 봉지를 다 뜯어먹었어요 강아지가. 여기에 조금 묻어난 거 먹는다고 이거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 소화가 안 되거든요. 위에 장에 들어가면 다 쌓인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단 말이에요. 저까지 물고 왔어 애들이. 근데 카레 먹으면 안 좋을 텐데 쟤도. 카레 주면 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또 이거 돌멩이로 다리를 큰 걸 올려주고 왔어요. 비 안 맞게 하려고.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이 하나하나가 세심하고 그 마음의 그 성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엄마를 못 데려가서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또 산악 이제 흰둥이가 이렇게 산 넘어서 엄마한테 찾아와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보기는 더 좋네요. 애들이 너무 자유롭게 다녀가지고 그쵸. 또 네 스트레스 받을까 봐. 네 그렇죠. 흰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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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꼬리 흔드네 우리 흰둥이. 응? 지금 뭔가 산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우리를 다 가지고. 이 알아봐. 엄마야. 엄마 젖은 더 많이 나왔네. 이제 그때 이제 어미가 너 자꾸 저번보다는 좀 경계를 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몇 번 더 친해져서. 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데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뻐. 아이뻐 잘했어. 아유 잘했어. 엄마 찾아왔어. 십리길을 건너왔네. 십리길을 십리길을 산을 건너서 엄마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 엄마 찾아서 한 마리.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유, 사랑해 잘했어. 아이고 저하고 닮았어요 우리 흰둥이랑요. 그래
아유 흰둥이가 너무 영리하다. 엄마야, 아이쿠 엄마는 뭐하나? 아이고. 이래서 가족은 떼어놓으면 안 돼요. 부모 같아요, 부모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어이지. 아이고. 잘 있어, 갈게. 며칠 있다 보자. 응, 형아 갈게. 건강하고 우리 며칠 있다 만나자. 가자. 민정아, 안녕, 잘 있어. 저희 동네, 와, 동행 팻마트 생겼어요. 와, 귀엽다. 저희 동네 동행 팻마트 생겼어요. 와, 샘벌 남자가 엄청 좋아하는 팻마트가 여기 생기다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도 안녕. 반가워. 오늘 물건 사러 여기 저희 동네 새로운 샵이 새로 생겼어요. 멍멍이들 좋아하는, 와, 젖병도 있고. 아유, 아기자기한 강아지 집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야, 이거 종이로 된 집도 있네. 다양한 게 많아요. 리드들도 있고, 사료도 있고. 없는 게 없네. 백화점이다, 여기.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이거? 24,000짜리를 15,900원. 오려! 이거 꼭 사가야 돼. 이거 꼭 하나 사갈게요. 얘도 하나 사고. 한 마리 통째로. 와, 오리 한 마리 통째로. 오늘 저한테 한 마리 협찬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 오신 걸 다시 한번 사장님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많이 이용해 줄게요. 우리 국장님 대전 분 계시면 우리 여기 잘생긴 젊은 우리 사장님과 사모님과 안녕하세요. 이거 팻마트 운영하시려고 7월에 들어오셨어요. 정말 보여드릴까요? 제가 키가 작지만 최대한 쭉 뻗어서 이야 엄청 넓어서 못 찍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른 가요. 애들이 기다려요. 가겠습니다. 가자. 아, 지금 한가득이 오늘 엄청 많이 샀어요. 오늘 많이 사가지고 댕댕이들 간식도 챙겨주고. 아, 오늘 하루 파티를 열어야 되겠어요. 우리 작가님 고생 많으신. 오늘 기쁜 소식 다 갖고 짐 가득 샀어요. 아이고, 맛있게 어, 잘 먹네. 네, 손이 그냥 수저예요, 수저. 아이고, 귀엽다. 작가님이 손이 수저예요, 수저. 입을 담요. 출산 준비. 사내야, 아유, 이제 박스 위에다가 깔으면 되겠다. 아이고, 좋다. 많이 좋다. 사내 이따 저 들어가면 따뜻하겠다. 포근포근하겠다, 야. 아이고, 근데 계집이 왜 흙탕물이 쳤어? 좀 닦아줘야겠다. 어리. 어이구, 잘 먹네. 야, 나도 한 주만 내니 너만 먹지 말고? 응? 그렇게 맛있어요. 엄청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어찌. 잘 먹는다. 그렇지. 어우, 먹는 소리 봐. 아주 그냥 손으로 퍼준가 먹네. 이게 얘네가 이거를 암호버릇 해가지고 파먹을 줄을 몰라. 그렇죠. 야생들은 파먹는데. 이런 거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아유, 맛있다야. 맛있어요. 얘네가 작가님이 사오신 거야, 너 먹으라고. 암호버릇 해가지고. 뜯어 먹어. 아유, 오리고기 잘 먹네. 아유, 우리 사장님이 아유 서비스를 잘 주셔가지고 얘네들이 맛있게 잘 먹네요. 포식하네, 포식해.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먹어. 연탄이가 엄청 잘 먹어요. 산골에서는요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먹어야 돼요. 야, 진짜
커피를 공수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맛있는 커피 내려줄게. 아주 이거는 먹는 방식이 있대. 커피가 참 맛있는 커피야.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오네. 거품 올라오게 해주고 그 다음 두 번,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구해왔답니다. 이거 부드럽게 변신을 한답니다. 어쩜 맛있게도 저렇게 먹을까. 참 행복해야 할 모습이야. 연탄이가 행복해요. 오리고기 먹고. 먹어, 먹어. 따뜻하게 자. 많이 뜯어먹었네. 많이 뜯어먹었네요. 아이고, 거기다 놓을게. 그거 먹고 자. 내일 집 청소 좀 하자. 우리 자네 잘 자. 우리 흰둥이 보고 싶은가 보다. 우리 작가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도 엉덩이 안 끼려나 모르겠다. 야. 아이고, 내가 엉덩이 아플게. 날씬한데 똑 낀 거야? 저기 집 있어. 집 저기 뭐 창고 같은 거 저기. 아, 낮에 오니까 저기 보이네. 밤에는 안 보였는데 저기 집 뭐 창고 같은 거 보여요. 절로 한번 가볼게. 가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가봐. 가. 그래, 네가 안내해봐. 꽤 벌려. 이런 집이 있네, 여기도. 그래,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지금. 엄마 견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농기계도 있고요. 여기 폐자재도 있고. 여기 뭐,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뭐지, 이거요? 소각시키는 무슨 이상하다, 무섭다. 소각장인가? 굴뚝 긁는 데인가? 근데 엄마 견이 안 보이지?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한테 가봐. 어딨어 이 누나 엄마? 저기 나와. 엄마 견. 엄마 저기 나오네. 저기 나오네. 저기 있네. 기네. 엄마 견 저기 나오네. 새끼 났나 보다. 엄마야. 엄마야. 이리와. 작가님, 저기 새끼 있나 보다. 저 안에. 저 안에서 났잖아 지금, 그쵸? 와, 저기서 나오네. 먹어, 먹어.